자, 이번 시간은 제2장의 고전의 이해와 감상 제2장의 서사무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서사라는 것은 이야기를 의미하고요. 무가는 이제 무당의 노래죠. 무가죠. 짧게 쓰면 무가. 그래서 이 무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야기가 결합된 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무속 이런 것들이니까 서사무가라는 것은 이야기가 결합된 노래. 이 노래 같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무가는 결국 뭐예요? 무속신의 일대기나 내력담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속신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내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여러분 교재 26페이지에 보면 무속을 위해서 연행되는 창세가가 원조자를 알수 없다. 창세가가 이제 쭉 김쌍돌이가 구현한 것을 손진태 선생이 소개한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건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이제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중요하니까요. 본문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쪽을 보시면 창세가가 나옵니다. 창세가. 세상을 창조하는 이야기 창세가니까. 거기에 이제 보면 하늘과 땅이 하늘이라는 게 그건 좀 요즘 말로 고쳐주세요. 하늘이죠. 하늘. 따이는 땅이. 하늘과 땅이 생길 적에 미륵님이 탄생한 즉. 이 미륵님은 불교 신이죠. 불교 신. 불교에서 믿는 신이 탄생했어요. 하늘과 땅이 서로 붙어서 떨어지지 않아요. 하늘은 붓게 꼭, 이 붓게가 이제, 거기서 써놓으세요. 붓게. 가마솥 뚜껑이죠. 붓게 가마솥이고, 꼭지가 뚜껑이죠. 뚜껑처럼 도드라지고, 이런 얘기죠. 하늘은 붓게. 그 다음에 따는 땅은 사귀. 네 귀퉁이죠. 사귀라는 것은 네 귀퉁이죠. 네 개의 귀퉁이. 네 개의 귀퉁이에 구리 기둥을 세웠어요. 해도 둘, 달도 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이 도드라져.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늘과 땅을 이렇게 보면 이게 땅이 있고 여기 기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림만 그려보세요. 기둥이 있고 요이 사이에 이제 이렇게 생겼죠. 소뚜껑 이게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걸 뭐예요? 하늘은 둥글고 달은 땅은 네모났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한자로는 천원지방이라 하늘천자에 둥글 원자를 써요. 그다음 땅지자에 네모방자를 쓰죠. 이걸 천원지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 귀퉁이에 구리기둥을 세우고 해도 둘, 달도 둘, 달 하나 떼어서 북두칠성, 남두칠성을 마련했어요. 해 하나 떼어서 큰 별을 마련하고, 나머지, 잔별이라는 건 나머지 별이에요. 백성의 직성을, 별을 만, 요 직성은 밑에 나왔죠. 3번 각주에. 사람의 행년에 따라서 운명을 관장하는 별이라고. 그리고 큰 별은 임금과 대신별로 마련하고, 미령님이 옷이 없어 짓겠는데, 가음. 이 4번에 나오죠. 감의 감. 가음이 감. 옷감을 가리켜요. 가음이라는 것은, 옷감할 때 감자죠. 이게 없어서 이산저산 넘어가는 버들어가는 이거 나오죠. 뻗어나가는 식을 파내 가지고 이제 배틀 놓고 구름 속에 걸어놨다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것은 밑에 하늘이 하늘. 아까 설명드렸지만 아래에다가 배틀을 놓고 구름 속에다가 구름 속에 영예를 걸어요. 영예. 여하튼 틀을 걸어놨다는 뜻이겠죠. 넘겨보세요. 그래서 28쪽에 보면 뭐 그래서 이제 짜서 칡을 만들어 가지고 뭐 옷을 입었다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뭐 그런 내용이고 28쪽에 그두 번째 단락을 보면 미륵님이 탄생을 해서 미륵님의 세월에는 생화식 이 생화식은 날 것이라고 써요. 날 생화식을 잡순다라고 나오죠. 28쪽에 보면 여기 이제 날 것이 이것을 잡수시어서 불 안이 넣고 생나달을 잡수시어
유령님은 섬두리로, 섬두리도 8번 나왔죠? 섬단위, 환섬, 곡식 두가마 양이라고 나왔네요. 잡수시고, 말두리로 잡수고, 그 다음에 이래서는 못하겠다. 이렇게 나왔죠. 내 일이 탄생했다. 물의 근본, 불의 근본, 내 밖에는 없다. 여기 내 밖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즘 말로 하면 밖에는이에요, 밖에는. 내어야 쓰겠다. 이건 좀 써놓으세요. 내어야 쓰겠다라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알아야 되겠다, 알아내야 되겠다 이 정도 해석이 됩니다. 알아내야 되겠다. 그 뒤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나오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30쪽에 보면 미렁님 수와 근본을 알았다. 그러니까 수와라는 건 뭐예요? 30쪽에 물과 불의 근본을 알았다는 거죠. 인간. 아까 이야기했지만 인간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 세상을 말해보자 이런 뜻이고요. 그 밑에 옛날 내 시절에 미륵님이 한짝 손에 은쟁 만들고 한짝 손에 금쟁 만들었죠? 하늘에 하늘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하늘에 하늘 하늘에 축사 그러니까 축원하에 말을 하니 하늘에서 벌기는 벌레라고 써서 떨어져서 금쟁반에 다섯 은쟁반 다섯 그 벌레가 자라와서 그러니까 자라와서라는 것은 있으세요? 성장해서 성장해서 금벌레는 사나이, 사나이가 사내죠, 사내. 은벌레는 계집, 여자애죠, 여자애.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벌레는 은벌레 자라와서 부부가 됐고, 세상 사람이 나였어라. 세상 사람이 다 나왔다는 거죠. 미륵님 세월에는 섬두리, 말두리 잡숫고, 인간 세월 태평하고 그랬는데, 석가님이 나와서 세월을 빼앗아 버렸다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좀 이제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천지가 개벽을 해요. 그래서 천지가 나눠지죠. 하늘과 땅이. 그 나눠져서 뭐가 돼요? 미렁님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미렁님은 엄청 잘 먹죠? 대식성이에요. 대식가라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 또 이제 금쟁반과 음쟁반, 금쟁반, 음쟁반 이게 나오죠. 여기 금쟁반이라고 하는 것은 해를 의미하는 거고, 음쟁반은 달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금벌레가 나오는 거죠. 다섯, 여기서 음벌레가 다섯. 그렇죠? 금벌레는 남자를 말하는 거, 남자 다섯, 여자 다섯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다섯 쌍의 부부가 나왔다. 이렇게 필기하세요. 이 다섯 쌍의 부부가 뭐예요? 바로 인류의 시작이라는 거죠. 상당히 표현 재밌죠? 벌레가 인간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31쪽에 그래서 미렁님의 말씀이 아직은 내 세월이지 내 세월은 못 된다. 너의 세월은 못 된다. 석가님 말씀이 말씀이란 건 말씀이죠. 말씀이. 미륵님 세월은 갔고 이제는 내 세월을 만들겠다. 미륵님 말씀이 넌내 세월을 앗겠거든 빼앗겠거든 너와 나와 내기 시행한 내기하자는 거 내기. 그래서 더럽고 축축한 석가야 그러거든 동해 중에 금병에 금줄 달고 여기 나왔죠. 금줄 금병에다가 그 금줄을 달아요.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석가님은 은병에다가 은줄 달고 여기 나왔죠. 금병에 금줄 달고, 은병에 음줄 달고, 미륵님의 말씀이 내 병의 줄이 끊어지면 너의 세월이 되고, 네 병의 줄이 끊어지면 네 세월이 아직 아니라, 동해 중에서 석가줄이 끊어졌어요. 석가님 말씀이 또 내기 시행 한번더 하자. 내기 하자는 거예요. 성천강 여름에 강을 붙이겠느냐? 이건 이제 붙이겠느냐는 뜻이 요즘 말로 얼어붙기. 그러니까 붙이겠냐는 거니까 밑에 나오죠? 얼어붙기 하겠느냐? 16번 각조 보세요. 얼어붙게 하겠느냐? 미령님은 동지체를 체는 체질을 뜻하는 것이라고 나왔는데 정확한 뜻은 모른다고 나오죠? 글롯은 증서 정도를 뜻이 된다는 거예요. 석가님은 입춘체를 올리고 미령님은 강이 맞붙고 석가님이 졌다. 석가님이 또한번더 하자. 계속 이제 더 하자는 걸 이야기하죠. 너와 내가 한 방에 누워서 모랑꽃이 모랑모랑 피어서 모랑꽃 아시죠?
내 무릎, 무릎에가 이제 무릎에, 요즘 말로 하면 무릎에. 32쪽 보고 있어요. 여기 올라오면 내 세월이고, 네 무릎에 올라오면 네 세월이다. 석가는 도적심사, 도둑심보죠. 먹고 반잠자. 이 반잠이라고 하면 밤만 잤다는 거잖아요. 속임수라고 써놓으세요. 미륵님은 찬잠, 완전히 꽉찬 잠을 잤다는 거죠. 미륵님 무릎 위에 모란꽃이 피어서 울었어요. 석가가 중등사리로 꺾어다가 저 무렵에 꽂혔다. 이랬죠? 무릎에는 이제 무릎에니까 무릎에겠죠, 무릎에. 꽂아놨다는 소리예요, 무릎에. 일어나서는 요즘 말로 일어나서겠죠. 축축하고 더러운 석가야, 이내 무릎에 꽃이 피었음을 네 무릎에 꺾어 꽂았으니 꽃이 피어 열흘 못 가고 심어서 10년 못 간다. 미륵님이 석가에 넘어 성화를 받기 싫어. 화를 받기 싫어서 세월을 주기로 했다는 거죠. 축축하고 더러운 석가야, 네 세월 되려면 저기마다 솟대 서고, 문적이 있죠, 문적. 너의 세월이 되려면 가문마다 기생나고, 가문마다 과부나고, 무당나고, 역적나고, 백적나고, 이 세월 될라치면 합두리 치두리 나고. 여기 이제 합두리 치두리도 33번, 33페이지에 18, 19번 나왔죠? 잘 모르겠다는 뜻으로 나오죠? 윗사람에게 영합하기만 하는 자, 그다음에 치두리도 윗사람을 거역하는 자 정도의 뜻이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죠. 네 세월이 될라치면 33쪽에 3천 중에 3천 명의 증, 이게 증 중이라고 나왔죠. 3천 명의 3천 명에서 그 사람들 중에서 일천거사가 난원이라 이렇게 또 나오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여러 이야기들 나와요. 일천거사 나와서 미륵님이 도망가고 석가가 뭐 중이랑 다리랑 다리고 찾아서 떠나서 누루사슴을 잡고 뭐 고기를 30꽃을 키워 꼬챙이를 꼈다는 거죠. 그래서 산중 노목을 꺾어내어서 늙은 나무를 꺾었다는 거죠. 고기를 구워 먹었다는 거예요. 또 삼천 중에, 그러니까 3천명 중에란 뜻, 3천명의 중중에 이런 뜻이겠죠. 삼천 둘이 일어나며 고기를 땅에 떨어뜨리고 성인 되겠다고 고기를 먹지 않았다. 둘이 죽어 산마다 바위가 되고, 바위는 바위에 바위. 바위가 됐고, 솔나무가 됐고, 뭐 이런 얘기가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앵미, 생미죠, 생미. 생쌀, 생, 그 쌀미자니까. 녹음. 녹음에, 이 나왔죠? 그 23번. 신령에게 제사하기에 녹우솥에 지은 매밥이죠. 그다음에 꽃전놀이, 화전놀이. 화전놀이는 이제 꽃찌짐이죠. 꽃찌짐. 전 부쳐 먹고 이제 옛날에 여인들이 하루를 쉬어서 그런 노는 날을 가사로 쓴게 바로 화전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학년 올라가시면 배우실 거예요. 화전가라는 아주 유명한 사대부 가사가, 사대부의 여성이죠. 가사가 있습니다. 화전가라고. 뭐 상당히 화전가도 재밌죠. 여성들이 이제 딱 하루, 1년 중에 하루를 밖에 나갈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단장하는 모습이 나와요. 단장하는 모습인데, 지금의 어떤 여성들이 단장하는 모습, 뭐 신발을 신을 때, 이거 이 신발 신을까, 저 신발 신을까, 또 옷을 입을 때 어떤 옷을 입을까, 이런 게 나오는데, 뭐 상당히 재밌습니다. 표현들이. 나중에 화전가를 한번 배우실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천지가 태어나는 시,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지금 쭉 나왔지만 천지 생성 시, 요때 이제 미륵이 탄생하는 거, 그때 이제 미륵이 탄생을 했죠. 그래서 이제 뭐 하늘이 만들어지고 또 구리기둥도 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했지만 달, 해둘 달둘인데 달 하나에서 뭐예요? 북두칠성, 남두칠성. 이게 나왔죠? 또해 하나에서 큰별, 뭐 잠별 이런 것들도 나오고.
이제 미륵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신이 거인신이죠? 그래서 큰 옷을 지어 입어요. 또 식성이 대단하죠? 그리고 생식을 했죠, 생식. 익지 않은 걸 먹었다는 거예요, 생식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미륵이 이제 풀 메뚜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미륵이 이제 물과 불의 근본도 아는 거죠. 물과 불의 근본도 아는 이야기가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뒷장으로 넘겨보시면 34쪽에 창세의 두 주역신에 대한 이야기가 또쭉 나와요. 쭉 나오니까 여러분이 한번 창세신화도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시험에서는 뭐 여기에서 뭐 자세한 내용이 나오진 않는데, 어쨌든 이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한 거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34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가 쭉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거 좀 보시고, 그래서 다시 이제 또좀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이제 미륵의 양손, 네, 금은쟁반이 있었어요. 이 금은쟁반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금은벌레가 있는 거죠. 다섯 마리. 요게 이제 하늘에서 떨어졌죠. 인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석가가 출현하는 거죠. 여기서. 석가 출현. 그래서 석가가 출현해서 뭘 합니까? 이 미륵과 뭐 하는 경쟁? 인쇄라는 게 인간 세상이에요. 인쇄. 차지 경쟁을 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병줄 달고 끊어지지 않기. 두 번째는 성천강 붙이기. 얼어붙게 해서. 세 번째는 뭐였죠? 잠자면서 모란꽃 피우기. 모란꽃 피우기. 이런 것들이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어때요? 이 석가가 속임수를 쓰죠. 그래서 이제 인쇄를 차지하는 거죠. 그런 내용이 또쭉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 인간 세상 인쇄 부정한 연유가 뭐 있다는 거예요? 석가의 속임수 있다는 거. 석가가 속임수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석가 시절에 화식 불화자에 먹을 식자죠. 부어서 먹는 거죠. 요게 시작이 됐다는 이야기가 또쭉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대의 신화, 원시 신화에서는 결국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두 신의 대립이죠. 신의 대립. 이두 신의 대립인데 뭐가 중요해요? 승패가 중요하다는 거. 승패가 중요한데 수단이라든가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기면 된다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원시 신화를 의미한다라고 볼수 있죠. 자, 그래서 원시 신화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중세 신화로 이제 이게 가면 이 중세 신화에서는 윤리라든가 도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중심으로 돼 중세로 넘어가면 그런 내용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쭉 나오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 부분은 잘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